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북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자, 이제 따뜻해졌죠, 조금. 진짜 봄이 왔어요. 근데 봄이 되면 좀 설레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봄이니까. 스케치북도 봄이 되면 굉장히 설레입니다. 그 이유는 자,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타고서 정말 멋진 가수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무대. 우리나라 힙합이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는 이분들 역할이 굉장히 커요. 대한민국 여성 중에 3대 래퍼가 누가 있죠? 그렇죠. 3대 래퍼 윤미래, 그리고 티, 그리고 조단이 엄마. 자, 힙합의 레전드죠. 최강 래퍼 3인방 윤미래, 타이거 JK, 비즈가 함께하는 그룹 MFBTY의 무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you, you, 맘을 녹여 너의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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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ill always be m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최근에 스케치북 녹화를 했던 것 중에서 오늘이 제일 뜨겁네요, 반응이.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딱 그 꽉 차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세 분입니다. MFBTY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비즈 먼저 한 분씩 좀 인사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MFBTY에서 처음 랩을 맡고 있는 비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앉아, 이거. MFBTY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 타이거 제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MFBTY의 윤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죠. 이 세 분을. 이게 방송을 정말 오랜만에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한 2년 만인가 3년 만인가. 정말 근 3년 만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희가 너무 반갑죠. 정말. 아니, 이렇게 딱 세 분이 일단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어떤 모습으로 하고 나올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윤미래 씨는 정말 갈수록 더 예뻐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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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타이거 제이키는 애매하게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리고 왔네요. 좀 아이돌처럼 오랜만에 방송인데 해볼까 했는데 좀 과했나 봐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꼈는데 지금 예의 없다 그러고. 에이, 무슨 예의가 없어요. 네. 아이라인이 더 예의 없어 보이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비지, 우와, 진짜 머리 이상해요. 제가 원래는 되게 멋있게 그 윌 스미스 스타일로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 이게 윌 스미스를 흉내낸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마이콜이잖아요. 지금 마음에 들어요, 본인? 네, 저는 마음에 듭니다. 뭐 그러면 됐죠, 뭐. 본인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아니, MFBTY라는 팀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게 네. 무슨 뜻이에요? MFBTY? 우리 팬들이 당신네들의 팬들보다 좋다. My fans better than yours라고. 저희들이 만드는 이름이 아니고요. 이제 팬들 사이에서 네. 농담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의 아트 프로젝트처럼 네. 저희들이 한번 K-POP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재밌는 걸 해보자라고 했다가 네. 그냥 정규가 나와버렸어요. 아, 이게 이제 마치 사고처럼 이제 사고가 나온 네. 거구나. 네. 처음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다가 네, 네. 근데 MFBTY 이게 입에 좀 안 붙어요. 순서도 이름이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름만 좀 쉬우면 찾아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머리도 이렇게 된 김에 무뿌리, 파뿌리 비지 타고 미래로 가야 될지 항의도 받았어요, 기자님들한테. 이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고 항의도 받고 있는데 이제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니까 안 바꿨어요. 안 바꾸고. 아니 근데 시간이 또 지나면은 정말 상징처럼 MFBTY라는 이름 우리 모두 다 이제 알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예요. 이제 또 막 시작을 한 거니까 이 팀이. 감사합니다. 아니 조단이 엄마, 조단이 잘 있죠? 어때요? 네, 지금 너무 잘 학교 다니고 있고요. 와, 그렇게 컸구나. 네, 지금 1학년이에요. 아니 조단이가요, 아빠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트랙 프로듀싱부터 해가지고 작사 작곡 막 다 한대요, 진짜로 지금. 아니 그게 가능해요 그 나이에? 작은 전자 기계로 저희들이 이제 갖고 놀고 있는데 그게 게임기인 줄 알고 와서 갖고 놀다가 이제 나온 곡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또 색깔이 있고 저희들한테 많은 조언을 주시고. 아니요. 아니 제가 작업실 한번 놀러 간 적 있었는데 음악을 들어봤는데 아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뒤에 너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그 얘기를 지적한 친구가 조단이라고. 와, 그 네. 친구 진짜 천재인데? 네. 그러면 미래 씨가 보기에 조단이 음악적 재능이 좀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아빠 엄마 닮았으면 뭐 대단할 것 같은데, 특히 엄마 닮았으면 뭐 노래 뭐 랩 뭐 다 잘할 것 같은데. 그냥 애기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선배님들 이제 인터뷰를 많이 봤는데요. 다들 그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이만큼은 좀 특별하다. 저희도 그렇고 그냥 재밌게 놀게 놔두는 건데 이 곡만 우연히 좀 멋있게 나오고. 아니 이번 앨범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먼저 특이하게도 전인권 씨가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비스트의 용준영 씨,
또 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 네. 그리고 또 대단한 유희열이 이렇게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아니 정말 피아노 연주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왜 저를 선택을 해가지고 왜? 왜? 원래 다른 이상한 노래에 그 변태 멘트가 필요했었어요. 선배님의 특유의 변태 멘트 딱 한마디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다른 곡들을 다 보내봐라. 그래서 보내드리니까는 나 갈게. 어디로 오시려고요? 그러니까 의정부로. 진짜 오셨어요. 마피아 보스처럼 나타나셔서. 제가 무슨 뭐 민크 코트를 입고 왔어요. 무슨 마피아 보스. 아니 털이 그냥 파카 같은 거 하나 패딩 하나 입고 왔었는데. 털이 이렇게 달려있었잖아요. 털은 있었죠 여기. 피아노 준비됐어? 오케이. 뭐 내가 또 언제? 시작해봐. 시작해봐. 여기 랩은 빼야지. 알았어. 이렇게 가고 여기서 부셔줘야지. 그리고 진짜 그때 너무 멋지셨어요. 그래서 질투가 났죠. 지금의 모습은 방송 모습이시고요. 아니 제가 또 아니 생각하세요. 피아노 준비돼 있어?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요. 가자마자 진짜 이상해. 아니 좋게 친해진 다음에 네. 되게 그 카리스마가 너무 멋지니까 미래는 음악 선율이나 그런 음에 막 빠지거든요. 근데 의정부에서 같이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의정부였었어요 거기가 갑자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싫었어요. 그 다음에 변태 멘트는 아니야. 피아노 끝까지 칠게. 그리고 가주셨어. 아니 왜? 가주셨어요. 웬만하면 제가 그 나레이션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음악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 콕칙 뻑 나오는데 저보고 거기다 나레이션을 이걸 시키는 거예요. 콕칙 탁 하는데 지금 뭐 입고 있어? 이거는 저보고 아니 그래놓고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멋있는 음악인데 아 웬만하면 하겠는데 이런 걸 녹음실에서는 안 하고 그냥 나한테 전화를 하면 할 수 있다 평상시에 많이 하는 얘기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사실 원래 피아노 그 들어있었던 트랙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좋았어요. 이번에 헬로 해피라는 곡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요. 제가 그걸 듣고서 약간 다르게 좀 연주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두 가지 버전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서 뭐가 더 낫다라고 한번 판단을 해주시는 게 왜냐면 셋다 막 의견이 갈리고 싸우고 막 그랬다 그래요. 아니 이 형이 치우고 갔는데 이거 안 쓰면 안 되잖아 막 이러면서 자 먼저 헬로 해피의 오리지널 버전이 있습니다. 자 음악 주시죠. 어? 좋은데? 되게 잘 쳤는데? 자, 들으셨죠? 이게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약간 좀 피아노 연주가 조금 난잡하지 않나요? 네. 난잡했어요.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제가 연주 한번 깔끔하게 정리했거든요. 자, 음악 주시죠. 아까 친 거는 막 뭐가 이렇게 많이 쳤잖아요. 굳이 그럴 거 있나요? 피아노를 많이 친다고 해서 잘 치는 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니요. 자,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음악이 탄생됐다라는 우리 같이 작업을 한 저희 네 명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공들여서 나온 MFBTY의 정규 앨범 1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곡이 무려 3곡이나 됩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타이틀곡이? 타이틀곡이 3곡이 된 이유도 네. 선배님이 고르신 타이틀곡 두 개를 감히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타이틀은 비디오도 다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가 늘었어요. 아니
저는 행복했어요. 처음 실어서 듣는데 다른 곡도 한번 들어보자, 다른 곡도 들어보자는데 곡들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막 박수리가 나오는데 작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박수가 정말 신나는데, 그래서 막 옆에서 흥분해가지고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쳐줘야지. 그리고 또 호자리도 소심하게 막 음악이 뿅뿅 나오는데 이렇게 허우 요 정도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키워서 허우 요 정도로 해줘야지. 아니 트리플 타이틀이라서 반응 되게 좋지 않았어요? 어때요? 솔직하게. 해외에서는요 빌보드 차트도 올라가고 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가 일단 빌보드에서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음원 반응은 지금 어때요? 국내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주고 계세요. 네. 저희들은 즐거웠습니다. 순위가 뭐가 중요해요? 음악이 좋은 게 중요하죠. 그렇게 계속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니 저희들이 진짜 좋아하는 곡이 타이틀이 돼서, 그리고 선배님이 시키는 거 다 JK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말은 이렇게 놓고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면 다 유희열 때문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그 기사 봤어요. 아니 유희열 선배님 책임입니다 하고 제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앨범을 만들다 보면 작업 스타일이 조금 다 다르거든요. JK랑 미래 씨가 만약에 의견충돌이 좀 있었을 때 비지는 누구 편을 좀 들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뭐 제 논리대로 생각해서 편을 들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좀 더 똑똑해져가지고요. 그때 이제 딴 데를 본다든가. 아 아니면, 회피라고? 아니면 화장실로 간다든가. 아니면 전화 통화로. 윤미래랑 타이거 JK랑 싸우면서 랩 배틀로 싸우면은 와 진짜 멋있을 것 같긴 해. 내 머리가 네 머리보다 낫다. 형님 옆에 있는 너를 질투한 너를 봤다. 어제 이 옷 샀다. 나 비하니 다시 일갈라스다. 와와와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야, 오늘 녹화 끝나고 우리는 먹어 파스타. 뭐라고? 먹어 파스타? 파스타?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이번 앨범 수록곡들 제목을 보면은 좀 독특해요. 북끄북끄 그리고 또 뭐 방뛰기 방방. 네. 지금까지 발표됐었던 곡들이랑은 좀 느낌이 약간 달라요. 제 시도를 못 해봤던 유행도 따라가 보고 유행 반대로도 가보고 댄스 뮤직도 해보고 그런 눈빛의 같은 그 복고풍의 디스코 곡도 해보고 되게 신기한 앨범들이 나왔어요. 이번 앨범 제목이? 원더랜드요. 원더랜드. 아니 그래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곡 중에 한 곡이 있는데 혹시 오늘 그 곡 좀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방뛰기. 다 같이 한번 방방을 외쳐주시면 좋은데. 다 같이 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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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방방 다 같이 방방. 박수도 가르쳐드리면 안 될까요? 아 그럴 수 있어. 이게 이제 방뛰기 방방이라는 곡인데. 네. 예. 박수. 오. 다 같이 한 번 더 방방. 방방이라고 아시죠? 모르시는 거. 덤블링을 요새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아 이렇게 네, 방방 뛰는 거. 그리고 인디아의 그 스케트. 딴 띠끄띠끼 띵끄 띵딴 띠끄띠끼 띵끄 띵딴 띠끄띠끼 띵끄 띵딴 띠끄띠끼 띵끄 띠끄띠 게임. 그 요새 그분들이 스케트로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인디아 인도에서.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약간 영감을 얻고 아이들이 방방 틀어가지고 항상 그래서 그걸 한번 합쳐봤어요. 아 인도의 스케트과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를 이제 만들어서. 좀 오랜만에 흥겹게 좀 뛰어봐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딱 더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미래 씨 솔로 앨범 언제 들을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언제 나올 수 있어요, 사장님? 아마 선배님 한번 더 불러서 좋은. 아 녹음은 거의 다 했고요. 아 다 했어요? 네. 피아노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섹시한 나레이션 그거 다시 한번 음원 한 번만 좀 보내줘 보세요. 한번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들어볼게요. 뭘 좀 정리할 게 있나. 깔끔하게 제가 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세 분의 모습 방송에서 좀 자주 볼 수 있길 바라면서 다음 무대를 청해보면서 MFBTYN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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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빵빵 다들 같이 빵빵 빵 뜨고 빵빵 빵빵 오랜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심입니다. 처음 듣는 곡들을 이렇게 좋아하신 척 해주시고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미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천장에 그려놓고 손을 올려서 미친 듯 발라버려. 세 발라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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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성 소리 속정지 산나라 갇힌 여행만 아들은 머릿속 마구 가려서 있고 그는 그저 대판으로 자유롭고 싶고 부터 1월 화수목 인생은 드라마 이제 놀랍지 않아 매일매일 끈적거리던 옆에 심을 따라 필요없는 우표의 심을 발라버려 옆속에 묻혀 하늘로 달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수질 검사로 왔어요. 내가 왕이다. 스케치북의 마스코트 마성의 여인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 대단해요. 네 이제 대단해. 어머 세상에 어. 인사 먼저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박지선 씨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환호를 보내는 거를 예.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네. 직접 보니까 정말 예쁘죠. 와, 소름, 소름, 야 이분들 대단한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네. 오늘 뭔가 이렇게 막 네. 그 뭔가 사무친 게 있으신 분들이 오신 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한풀이 하는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대답이 네 이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쏟아내 주셨어요. 아, 네. 어떤 내용들이에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나를 감동시킨 최고의 순간 아니면 감동을 주려고 했다가 실패한 최악의 순간 감동왕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감동왕. 네. 자 오늘 어떤 분들이 감동의 순간들을 보내주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한번 볼게요. 네. 김옥년님, 평소에 콘서트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새벽에 택시를 타고 새벽 3시에 스케치북을 왔는데 1등분이 위풍당당하게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2등이지만 행복합니다. 라고 김옥년님, 옥년님 여기 어디가 계시겠죠? 옆에. 여기 계세요?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옥년님. 일단 본인 그럼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손표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손표재. 손표 기차표 할 때 표? 표? 제 시험할 때 제. 네. 제. 제. 네. It's a 손표재. Yes. 네. 네. 아, 맞아요. 네. 그래요. 아니, 여자친구를 위해서 아, 네. 아, 새벽에 네. 크... 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새벽 3시에 와서 그러면은 본인이 1등일 줄 알고 네, 제가 좀 당연히 1등일 줄 알고 왔는데 옆에 1등분이 아 지금 요분들이 1등분인 네, 거예요? 네, 이분이 여기 1등분이에요? 1등이 훨씬 궁금하다 1등이랑 얘기를 네. 좀 해봐야겠다. 아니 일단 본인 소개 먼저. 네 지금 방학동 살고 있는 장중한이라고 장? 장? 중? 중? 한 It's a 장중한 It's a 장중한 손표재 네 어 둘이 라이벌인데 아니 몇 시에 오셨는데요? 저 1시에 왔어요.
새벽 1시에? 네. 새벽 1시에 왔고 새벽 3시. 3시에. 아. 근데 앉아있는 자리는 둘 다 똑같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계세요 지금. 아니 네. 왜 새벽 1시에 굳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 굳이 3시에 오면 택시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지하철 타고 오면 1시에 올 수 있으니까. 아~ 요거 몰랐지? 몰랐지? 네. 택시 타고 왔대죠. 택시 타고 왔대죠. 아~, 아 현명해 현명해. 아니 여자친구를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네. 왜? 왜? 저희가 장거리 연애 광주 광역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일산에 살고 있고 근데 평생 콘서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시간이 내기가 어려워서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오오 그러면 콘서트를 좋아한다는데 여자친구분 좀 마이크 좀 좀 아 네 광주에서 올라온 김옥년입니다. 아 이분이 옥년씨구나. 옥년씨 아, 반가워요. 누군가는데 아니 어떤 가수 좋아하세요? 콘서트 좋아한다고 했는데 유희열. 오 아이 왜 반말해. 왜 실장님! 실장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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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 마음에 안 들죠? 아니 아니야. 아 왜? 아 표제. 아, 표제. 아, 근데 약간 남자친구분이 약간 케빈을 닮았어요. 오. 약간 비슷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은 적 있죠? 네. 와. 오, 좀 멋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커플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거 한 번만.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꼭 김기환님 여자친구 화장 지우개 했을 때 완전 감동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자친구 왜요? 화장 지우개 했을 때래요. 이게 어떻게 지웠을까? 아. 내가 지워준 건가? 어떻게 지웠을까? 자, 미스테리한 사연에 네. 실체를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기환님, 어디요? 어? 어디? 어디요? 아, 저 손톱이요? 손 들었다. 아. 자, 와우.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무시겠어요? 어, 이제 실체가 풀리는구나, 미스테리한 실체가. 어, 어떻게 지웠을까? 자, 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아니 쌩얼이 보고 싶어서 네. 지우개 해달라고 닭달을 했더니 아 그냥 네, 얼굴 보고 싶으니까 좀 없습니다. 지워달라라고 네. 부탁을 한 게 다였어요? 네, 네, 네 다입니다. 아 어디서요? 그래. 갑자기 지워달라고 여자분들이 콜드크림 같은 거 안 갖고 다니잖아요. 네. 아, 콜드크림. 콜드크림을 안 너무 저 옛날 사람. 콜드크림. 어 이거 어디서? 여행 갔을 때.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 여행. 아~ 그래. 아~ 그래 이때니까. 어디? 제주도로 첫 여행 갔을 때. 제주도 좋다. 제주도 여행을 여자친구랑 둘이 간 거예요? 예. 오. 몇 박 며칠? 2박 3일로. 오. 네. 아~ 그래요. 아. 아니 사귀신 지는 한 달 좀. 아니 제주도에 일이 있어서 간 거예요. 아. 특산품이라든지 뭔가 네. 여행을 언제 갔어요? 3월 네, 중순. 그 사귀신 지는 얼마 정도 됐을 때 갔던 거예요? 2주 됐을 때였어요. 이번 둘은 어디서 만났어요? 소개로 만났어요. 소개로. 근데 아. 불이 확 붙었었나 봐요. 네. 여자친구분 민낯을 보고 어땠어요? 그 기분을 좀 그래 이야기해 주세요.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화장한 거랑 안 한 거랑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아 기본적으로 예. 메이크업 베이스는 하고 있었겠구나. 아 이거 부모님들은 여행 같이 간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세요. 아 여자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만 알고 계세요. 아,
여자분은 그럼 뭐라 그러고 2박 3일 동안 갔다 왔어요? 그래, 너 뭐라고 뻥쳤니? 아,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아가지고 그냥 아. 말 없이 그냥 아 거짓말을 한 건 아니군요. 네, 그냥, 네, 얘기만 네, 안 한 거지.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면 좀 약간 저 뭐 부하고 아, 네. 이게 방송에 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겠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순순히 다 얘기를 해요? 제주도 갔다 왔고 편집해 주실 거 아 편집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서 다 얘기한 네네. 거다 좋아요. 근데 있잖아 우리 이거 방송 낼 거다 에이 빼드릴게요 대신에 예고편으로만 딱 짧게 쓸게요 두 분 거 짧게 자, 아이, 멋있어요 멋있어 멋있어요 멋있어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아까 뭐 있었는데 요거 어, 어, 어. 또 그래 하나 해드리자 이아림님 2015년 올해 반 100살 시은이 대신 엄마를 위해 동생과 함께 반지를 선물해드렸습니다 요새 부쩍 우울해하셨는데 오늘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따뜻하다 어머님이랑 함께 오셨나 봐요 아림님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나요 혹시? 아림님, 어, 아, 어, 진짜 어, 어머님이랑 함께 오셨네요. 어, 박수 부탁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아유, 네. 아유, 어머님. 반지 혹시 선물 받은 어디요? 어디? 어디 안 어디. 보여? 실반지구나. 어디? 아, 그 반지. 네. 예, 다시 한번 카메라 잡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머님. 아우 예쁘다. 아니 저는 놀라운 거 중에 하나가 반지는 그렇다 쳐도. 스케치북에 어머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보통은 본인 뭐 남자친구랑 같이 오거나 그랬을 텐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같이 제가 아, 유일 스케치북을 거의 매주 보거든요. 아 진짜 밤잠이 없으시구나. 예, 예, 예. 아림 씨는 어떤 딸이에요? 4월 24일에 호주 가요. 1년 동안. 왜요? 자기가 일하면서 공부한다고. 아이고 그리고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 대견스럽고. 네. 혹시 그러면은 남자친구나 이렇게 지금 솔로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한 번만 아니 남자친구 있으면 저희 딸 작은 딸도 있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없어요 네,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사시죠 잠깐만 아림 씨 가기 전에 추억에 남을 수 있게 어머니 옆에 계시긴 하지만 네. 어머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엄마 나 그 갔다 오는 동안 잘 있어 갔다 올게. 사랑해. 아이고. 네. 우리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또 저기 막 그 만난 지 한 2주 만에 이렇게 여행 가고 그러는 젊은 커플들 어떠세요? 그런 거 딱. 제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 매체나 이렇게 주위에서 요즘 애들은 좀 빨라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빨랄 줄 몰랐어요. 아니 어머니 뭘? 아니 뭘? 아니 뭘 상상하셨길래 빨라가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온 건데 그냥 여행만 네. 갔다 오고 네. 만약에 따님이 제주도 여행 가겠다 그러면 안 보내시겠네요? 절대. 알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이 중에서 그 우리 감동왕을 좀 한번 네. 뽑아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죠. 그럴까요? 한 분 네. 뽑겠습니다. 어떤 분? 오늘 제주도 막강하네요. 막강합니다. 근데 제주도 왕 뽑히면 진짜 방송 나갈 수밖에 없어. 아유 하자. 박수 치네요. 박수 치잖아요. 예. 네. 아유 네. 아니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주무실 시간이기도 한데 걱정스러운 거 중에 하나는 모자이크 처리를 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괜찮을까요? 솔직히 괜찮으세요? 우리 두 분? 저러니까 진짜 멋있네요. 저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럴 저 정도의 마음이라면 네. 나는 얘에게 혹은 그녀에게 나를 다 던지겠다는 뜻인 거예요. 네 이미 던졌고요. 아 예. 아 미안합니다. 자 여자친구 화장 지우개 했을 때 우리 김기환 씨 감동 왕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네. 오늘 어렵게 감동 왕 뽑아봤습니다. 네.
자, 지선 씨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즐거운 네. 네,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지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의 음악은 그냥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직접 라이브로 듣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심지어 잘생겨 보이기까지 해요. 자, 언제 어디서나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가창력이죠. 믿고 듣는 보컬입니다. 오늘 우연의 일치일까요? 케이윌의 이럽니다. 가수 케이윌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자, 우리 푸디 씨랑 인사 좀 하세요. 네. 아,
아 봤어요 아까. 예. 네. 네. 아까 저 닮았다고. 네. 표정 되게 안 좋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자 케이윌 나오면은 제일 먼저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방송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얼마 전에 문명진 씨가 여기 나오신 적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문명진 씨가 친한 가수가 케이윌이랑 휘성이래요. 셋이 노래방을 제일 자주 간대요. 가끔씩 가서 노래를 하는데 세 분 중에 문명진 씨가 본인 입으로 내 노래가 제일 어렵다. 그래서 케이윌 노래는 어때요? 그랬더니 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정말 스케치북이 그동안 고급진 방송이었는데 그날만큼 정말 방송이 약간 그 뭐랄까요 좀 무슨 그날 시청자 게시판에 손석희급이었다 예리한 분석이었다라고 아, 얘기했었는데 아, 저 방송 보고 있었는데 네. 아, 좀 어처구니 없는 솔직하게 이제 제가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변호가 필요한가? 네, 아무튼 뭐 문명진 씨 노래 굉장히 잘하시고요. 네, 예전부터 네.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글쎄 난이도로 따지면 그래. 누구 노래가 솔직히 제일 어려워요? 제 노래가 아, 왜냐하면 저는 일단 숨 쉴 부분이 없는 노래들이 참 많아요. 아, 네. 내가 쓰는 좀 스타일이구나. 저 그렇죠. 숨 쉬는 자리를 안 주거든요. 그렇죠. 배려 없는 곡들. 네, 그래서 네. 성시경 씨가 예전에 곡을 줬더니 어디서 숨 쉬냐 해서 간주해서 쉬라고. 아, 한 2분 참으면 되잖아요, 숨. 어떤 곡이 그러는데요? 보통 그런 걸 숨지는 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숨지는 그냥 사경을 헤매는 거, 오늘 내일 하게 하는 곡들이 있는데 네, 일단 네가 필요해라는 노래가 진짜 어렵고요. 그 노래가 괜찮게 들려서 편안하게 들렸는데 오히려 해보면 아, 브릿지부터 하면 네.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백번이라도 천번이라도 사랑할게 널 두 번 다시 너를 놓지 않아 널 떠나지 않아 내 사랑 잠깐만 이거 춤추면서 하지 않았었어요? 춤추면서 했어요. 이게 돼요? 그렇죠. 됐고 공연에선 하니까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백번이라도 천번이라도 사랑할게 널 두 번 다시 너를 놓지 않아 널 떠나지 않아 내 사랑 너니까 야. 어려운 아니, 노래는 이런 노래가 어려운 겁니다. 아 제가 작곡가였으면 조금만 더 숨을 못 쉬겠으면 아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아니 어렵기 진짜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로 그냥 스킬? 그런 뭐 기술로만 따지면 누구 노래가 어려워요? 저는 일단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곡 자체가 어려운 타입이고 휘성 씨 막주니까. 같은 경우는 걔가 이상한 걸 막 많이 넣어요. 휘성 씨가? 네. 뭐 예를 들면 어떻게? Check it out! Yeah! Woo! Yahoo! 막 이런 거를 지만 할 수 있는 걸 막 넣어요. 아 그거 휘성이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지가 다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네. 과연 휘성, 케이윌, 문명진 이대로 좋은가 편을 한번 세 분 모셔놓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때 알겠습니다. 대담 형식으로 네. 지금 이제 케이윌이 사실 DJ로 요즘에 아 그렇습니다. 예, 맹 활동 중입니다. 라디오 DJ를 하면은 다 본인들만의 독특한 클로징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가래 소문이 케이윌이 성시경 씨의 잘자유를 따라 했었다라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또 변호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그 클로징 멘트가 뭐예요? 뭐길래? 8시에는 이런 거였어요. 8시에는 내일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Will be happy. 이런 거였는데 아니 왜 그래요 또 뭐라고? 뭐라고? 천천히 얘기해봐. 창피하니까 빨리 얘기한 거잖아. 창피하니까 빨리 얘기했잖아. 못 알아듣게. 내일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좋아. 10시 시간대. 10시는 자 우리 자 여기가 지금 FM 라디오 우리 다 청취한 거예요. 자 아 오늘 케이윌 오빠 끝나는구나. 아쉽다. 끝곡으로 토이의 좋은 사람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싫은데 여러분 Will Night.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죠? Will Night. 자, 잘못 들은 거죠? Will Night. 오, 아니 어떻게 이런 멘트를 본인이 짠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사실 그렇게 느끼한 구석이 많이 없는 타입인데 누가? 너가? 제가 아 이걸 하면 청취자가 늘 거다. 네. 네. 잘자요 같은 게 있어야 된다. 네. 이래서
먹고 살려고 하게 됐어요. 아니 잘 자요도 좀 심하지 않아요? 라디오 멘트 끝으로 잘 자요? 이게 네, 역시. 아 그럼요. 저도 가끔 라디오가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아 진짜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 뭐 고민에 대한 사연들도 보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케일 모르게 몇 가지 사연을 좀 준비해봤어요. 그런 걸 또 하셨어요. 그럼요. 네. 제가 사연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라디오처럼 바로바로 즉석에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자들이 저보고 케이윌 닮았다고 하는데 안 좋은 거죠? 효재 씨, 그치요? 안 좋죠? 네, 거 봐요.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가 보냈니? 아, 좋아요? 네. 자, 다음. 케이윌은 평소에 스키니를 즐겨 입더라고요. 왜요? 제가? 아, 무대 의상 얘기하시는 건가 봐요. 뭐라고요? 자신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자신감? 네. 알겠습니다. 네. 스키니. 오빠 오빠 저는 6학년인데요. 제가 요즘 케이윌에 빠져 있어서 팬이 되고 싶어요. 케이윌 팬은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당신은 이미 저의 팬이죠. 아마 주변 친구들한테 넌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을 굳이 남에게 드러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안에 고이 간직하고 계시다가 저는 당신들의 삶을 정말 응원합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 앨범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발라드 가수로 일컬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발라드 곡으로 활동을 하지 않은 지가 5년이 넘었어요. 아까 들려드렸던 네가 필요해 같은 아 약간 미디움 템포의 그런 노래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쯤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5년 만에 발라드로 돌아온 거잖아요. 네. 어때요? 스스로 만족을 해요? 지금 부르고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발표한 지가 네. 얼마 안 됐어서 적응하고 있고 지금은 이게 다시 제 모습 찾은 것 같아서 좋아요. 아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여자분들 특히 처음에 화장 처음 하면 진짜 어색하죠. 이게 내 얼굴 보는 게 이상한데 시간참 지나면 화장 안 한 내 얼굴이 되게 이상해요. 근데 사실 맨 얼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무대가 케이윌의 맨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괜찮았어 지금? 저의 맨 얼굴 맨 얼굴 별론데? 자 오늘은 특별히 라디오 DJ처럼 케이윌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곡은요, 꽃이 핀다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을 끝으로 케이윌간 여기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실 분들은 독특하고 굉장히 경쾌하고 스타일리시한 음악으로 광고 음악에 이분들의 음악이 쓰이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었죠. 그 당시에 대중음악계에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줬었던 아주 실력파 팀인데요. 저랑은 또 아주 오랜 인연의 이 밴드예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신선한 음악을 들려주실지 기대해보면서 소개해드리죠. WN 자스의 무대입니다. 오르막 말이 막 tricky freaky breaking my heart. 누가 뭐래도 무거운 신
cha-cha-cha-cha-cha. We have to cha-cha-cha-cha-cha. Say yeah.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 Rock and roll generation. 지루하게 선명하기보다는 흐릿해도 흥미롭게. You have to cha-cha-cha-change yourself.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이 음악이 나오니까 아 기억난다 라고 탄성 소리가 나오네요. 자 스케치북엔 처음 나오셨습니다. WN자스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기타 맡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반 치는 한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WN자스의 새로운 보컬 자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WNJS에서 기타 연주하는 배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 스케치북에는 처음 나오신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아니 일단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소라의 프로포즈에 처음 나왔을 때 네. 김경호 씨의 데뷔 무대였어요. 아 하필이면. 예. 그래서 김경호 씨는 그 프로그램이 끝난과 동시에 지금으로 치면 실검 1위. 완전 난리가 났었구나. 화제가 됐고. 난리가 났었죠. 네. 윤도현 씨의 러브레터 출연했는데 네. 그때는 이하나 씨라고 네. 페퍼민트 진행을 하셨죠. 네, 탤런트. 탤런트. 네. 네. 그분이 처음 나오셨는데 그리고 곧바로 페퍼민트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랑 나온 팀들 가운데 이제 드디어 우리의 차례가 온 것이 아닐까. 아이 그래도 실망 안 하셔도 돼요. 저보다 나아요. 저 처음에 그 이소라 씨 나왔을 때 바로 제 앞에 누구였냐면은 장동건 씨였어요. 그 제가 그 다음에 토입니다 하고 딱 나오는데 옆에 앞에 앉아 계신 여자 관객분 입모양을 제가 봤어요. 오징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보고서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이 갑자기 나기도 하는데 아니 이미 음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나마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라는 노래로 알려진 그룹이죠. 코나의 리더였던 바로 옆에 배영준 씨를 중심으로 해서 재원 씨와 상훈 씨와 만나면서 1999년에 W를 결성했고요. 제3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 그리고 최우수 팝 앨범을 수상하면서 일렉트로닉 대표 밴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평론가분들이 진짜 좋아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2013년 새로운 보컬리스트 자스를 맞아서 슈퍼 일렉트로닉 팝 프로젝트로 세상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스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러브홀릭스의 객원 보컬이었고요. 영화 국가대표 OST에 참여를 했고요. 근데 이게 이 영화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어떤 노래였는지 살짝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장 하이라이트 고운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네.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알겠죠 누구지? 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보이스코리아 또 많은 뮤지컬에 출연하시면서 정말 실력파 보컬로 알려진 분입니다. 박수 부탁드려도 하겠습니다. 그래 처음에 누군가 만났을 때 소개팅 같은 거에도 서로 인사를 해야지 좀 친해지잖아요. 이제 약간 느낌이 오시죠. 근데 옆에 계시는 배영준 씨랑은 저랑은 진짜 오랜 인연의 이런 분이에요. 저보다는 이제 형인데 혹시 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아 그럼요 기억나죠. 그때가 이제 아마 93년 94년도 그렇게 오래됐어? 아마 이 중에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때 우리 그 우렁된장찌개 먹으러 왔었잖아요. 500원짜리 500원짜리 너무 옛날 사람 같잖아요. 500원짜리라는 얘기를 해요. 예, 한 5천원짜리로 얘기해줘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일하시는 서빙 보시는 아주머니가 피곤하셨는지 유희연 씨 앞에다가 그 밑반찬들을 좀 이렇게 쏟으셨어요. 진짜 근데 기억력 되게 좋다. 아 그럼요. 그때 희연 씨가 되게 깍쟁이 같은 외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아주머니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 그릇에다가 이렇게 다시 담더라고요 음식들을.
같이 그걸 나눠 먹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때 생각을 했고, 그 첫 만남의 강렬함이 지금까지 인연을 이렇게 만들어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배영준 씨랑 굉장히 자주 만났었어요. 그때 저희 집에도 한번 셋 다 같이 놀러 왔었잖아요. 아, 네. 그때 네, 네. 그때 독특하게 밀크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무슨 밀크티를 마셔요, 사실? 네. 네. 그런데 그때 같이 작업하시던 네. 그 세인트 바이너리 텍스 형이 있었는데, 일렉트로닉 뮤지션이에요. 네. 네. 고양이를 키웠거든요. 어, 저희 집에 맞아요. 고양이 털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홍차에. 네, 잊지 못해요. 네. 아니, 오래된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면 불안해요. 아, 지금 무슨 얘기를 할지. 근데 그때 왜 오셨던 거지? 왜 놀러 오셨었지? 아, 그 당시 유희열 씨가 지금의 안테나 뮤직이죠. 그 음반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니? 라고. 그때 저희가 한 네 곡 정도 준비해 갔어요. 맞다, 들려주셨어요. 네. 그 특유의 그 미소 있잖아요. 그 맥주 훔칠 때의 그 미소. 를 지으면서 그 뒤로 두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그 대중음악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저는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잘 검토해 볼게 라는 얘기로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한 두어 시간 동안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 형들이랑은 안 되겠어요 라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 죄송해요. 그때는 저도 힘들었을 때라 이게 뭔가 얘기를 이렇게 갑자기 땀이 난다. 아니, 이름을 바꾸고 이제 오랜만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일렉트로닉 음악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뭐 좀 변화를 주게 된 계기? 사실 일렉트로닉 음악은 전자 음악이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기계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음악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건데 네. 거기에 이번에 자스양 같은 걸출한 보컬리스트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한번 네. 어쿠스틱한 악기를 전면에 내세워 보자. 그래서 유희열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잘한 것에 대해서. 아니, 스케치북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께 드리는 공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더블린저스의 꿈은 뭐예요? 천명, 만명이 한 번 듣고 많은 음악보다는 저희는 네. 한 사람이 천번, 만번씩 계속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다음에 들려주실 곡 소개를 좀 해주세요. 동창생이라는 곡인데요. 제목이 동창생. 네. 이미 이제 졸업해서 안 본 지 한참 오래된 그 두 사람이 CC였나 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첫사랑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사를 곱씹으면서 들으시면 노래가 줄 수 있는 이야기의 매력에 빠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케치북에 처음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곡을 처음 보면서 더블린 자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고 잘 지내라고 다시 만나 이제 마지막 모실 분은요 스케치북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처음 봤을 때에는 고등학생 때여가지고 마냥 어리고 소녀로만 봤었는데 이제 20살이 벌써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학생들의 감성에 맞는 곡을 선보였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느낌의 곡을 들려주신다고 해요. NCI의 무대를 끝으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공간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